전쟁에서는. 오 마이 갓. 예.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트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먼지로 멤버들은 저번에 이어서 더 심한 구분할 겁니다. 그렇죠, 심한 구분을 해야죠. 저번에는 뭐 먼지 어떻게 마른 모래였다면, 네. 오늘 진흙을 진흙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완전 개어가지고 이런 뻘 같은 거를 넣어볼 거예요. 네, 두 말할 것 없이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뻘물을 만들고 AK. 예. 초콜릿인데? 초콜릿까지 넣었지.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K2. 오 마이 갓. 예. 오 마이 갓.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와, 되겠나, 자, 근데. AK. 네. 그 다음에 AR. 그리고 K2. 그 다음에 네. 대신에 일반 군인들도 기본적으로는 네. 총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자기네가 이제 털어내요. 보통 그렇죠. 손으로 쓸어내고. 네. 이제 AK부터 털어내고 손으로 쓸어내고서 한번 격발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대한 좀 손으로 털어내고. 예. 오. 오. 네.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예. 네. 한번 격발. 하나, 둘, 셋. 네. 왜냐하면 볼트가 전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찌끄레기가 잔뜩 껴서 네. 볼트 전진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격발을 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탄알도 이제 장전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제 AK 실험이 끝났고요. 네. 이번엔 AR입니다. AR M16. M16이죠. 네. M16은 믿습니다. 예, 왜냐면 네. 먼지 덮개가 존재하는 총이기 때문에. 네, 한번 격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는. 네, 근데 어쨌든 네. AR-15는 지난번 먼지 테스트여서 네. 이제 진흙 테스트도, 진흙 테스트도 별 문제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대망의 K2. 네, K2도 역시 먼지를 대박. 제거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거를 하고. 네. 아, 근데 이거 벌써, 아휴. 자, 네,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한 발 나오긴 했는데 네. 우선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발 한 발 나오고 여기 보여주세요. 아, 끼었습니다. 한 발 나오고 탄피가 끼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 네, 스톡. 네, 스톡 됐습니다. 네. 우선 빼고. 자, 그러면은 실험 결과. 네. 실험 결과. AK는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AR은 또 되고. 되고. 그다음에 K2는 됐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니까 거의 데이터가 정확한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M16을 쓰다가 네. 저희 군이 이제 K1이나 K2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K2로 변해서 K1으로 변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그 컴플레인은 뭐 기정사실인 거죠. 그렇죠, 대신에 그렇죠. 저희가 연습하면 할수록 이렇게 테스트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우리가 AK에 대해서 너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뭐 AK는 만능이다. 네, 그렇죠. 뭐 사막에서든 아. 어디에서든 이제 먼지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오늘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모래를 부었었고 진흙을 부어서 바로 쌓았던 것 뿐인데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AR은 모두 통과했다는 게 이게 약간 변기들의 특징이 이제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진흙 테스트를 마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